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뒤니방, 주방문, 산가유록 등세 가지 문헌에 네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뒤니방 안동 장시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나와 있고요. 덕과 시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 뒤니방에 대한 절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묵은 누룩을 싸서 술에 담가두면 오래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있습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6월 사이에 빚는 것이 좋다. 쌀 3말, 3대를 쓴다. 그래서 3일이 지나 맑은 술이나 탁한 술이나 마음대로 쓴다.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